그러면 저 오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지. 어, 다 해주지. 다 해줘. 그럼 우리 서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지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네. 오! 오케이. 오케이. 좋아. 그레이센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! 진짜 욕을었어. 그래서 댄스 우리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풀어줄 거 알겠어? 자, 희연 TV가 가운데 앉죠. 제가 왜 가운데 앉아요? 아, 저 앞에 앉을게요. 아, 가만히 그냥 들어가. 와. 아, 진짜 좋다. 아. 자, 오늘은 저희가 출장을 가는 날이에요. 출장. 부산에 또 이번에 되게 괜찮은 호텔이 하나 있어서 그걸 이제 팔 수 있나, 네. 팔 상품적인 가치가 있나, 네. 또 가서 보고, 네. 이제 좀 딜 볼 것도 좀 보고 하러 가는데, 네. 이제 저랑 정재열랑 원래 둘이 가는데, 갑자기 김우순이랑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옛날 여행 생각이 나가지고, 네. 네. 김우순을 불렀어요. 그랬다가 셋이 가면 뭔가 똘마니가 하나 필요하겠다. 우순이 이제 PD 아니어가지고 일을 안 한단 말이야. 그러면 잡일을 잡부가 하나 필요해. 제가 잡부예요? 우리가 잡부 1로 우리 그 불고기 쉬운 희연 동생을 오늘은 동생이야. 근데 오빠들이 말을 오늘, 이렇게 오늘, 해도 잘 오늘은, 챙겨줘요. 오늘은 오빠라고 하면 돼. 그래? 아, 그러고 잡부 1로 가는 거니까 오늘 각오해. 아, 아. 근데 오빠들이 말은 이렇게 해도 뒤에서 잘 챙겨주는 착한 님이 오빠들이거든요. 알았어. 아, 님이는 좀 심어? 나 아까 출근하기 전에 희나한테 호딱지 먹였다. 아, 여기다 호딱지 붙였어요. 우리는 하나의 지옥을 하나씩 담당하고 있어. 나는 위생지옥. 그러니까 너무 더럽잖아요, 사람이. 그러니까 나는 위생지옥이고 나는 멘탈지옥, 정신지옥. 아, 진짜 나 그게 지옥이라는데. 아니, 평소에 되게 잘 도망쳐 다니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같이 와가지고 도망갈 때 우리랑 이미지 안 섞고 싶어요. 자기 약간 아니, 예쁜 그런 거 건... 자기 예쁜 거 하려고. 아니, 근데 아, 안 시켜줄 거잖아. 희연이 예쁜 거는 못해. 왜냐면 못생겼기 때문에. 멘탈적 시작됐다. 희연, 여기에 한 명 전문가가 또 추가될 거야. 그분은 담당하시는. 아니, 그 오빠는 잘생겼다. 그러니까 그 오빠 잘생겼는데. 그 오빠 왔고 밥 먹고 가야 잘생겼나? 어, 오빠. 여보세요? 오빠 어디야? 도착했지.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좀 시켜놓고 있을래? 오케이. 오케이. 그거 하고 있으면 우리 맥도날드로 갈게. 어. 우와, 이게 이거라서 나 가슴 짱 크게 나온 것 같아. 가슴 커 보이는 게 좋아? 응. 왜? 몸매 좋아 보이니까. 앞니 커 보이는 건? 어서오세요. 아, 문 여기 있다. 아, 안녕하세요. 몇 번? 무슨 일 오늘? 오늘 패션 무슨 일이니? 내가 알던 오빠 비주얼이 아닌데? 아, 교수님 진짜 뉴욕어야 왜 혼자. 우리는 거기가 괜찮은데 출장 온 거고 희연은 우리가 그 똘마니로 데려온 거야. 그래서 오늘 반말 못해 다 같이. 반모야 반모. 희연하고 편하게 하면 돼. 알겠지? 나 좀 나 몇 번 못 봤는데. 몇 살이지 희연이? 아, 25살. 근데 잘생긴 오빠 있다고 좀 괜찮아하더라 우리가. 아니 근데 아까 너 앞에 갔잖아. 희연이가 나한테 와서 잘생긴 오빠였는데 맛이 많이 갔네 이러던데. 아, 내가 언제 막 갔다 했어. 아, 근데 오빠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. 아니, 오빠는 진짜 먼저 피자. 이건 무슨 너가 사는 거야? 응? 네가 사는 거야 직접. 희연 채널 괜찮은 하거든. 진짜? 첫 번째 컨텐츠로 훈남 변신시켜주게 하면 되겠다. 채널 이름이 뭐야? 짜림는요. 뭐라고? 짜리민이야. 채널 미안, 이름이? 미안. 스타일링 해주면 진짜. 그러니까, 아 근데 너무 빅백부터 억지하다. 너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다. 아. 채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엄마 옷자리 주는데 부탁 좀 해줘. 아, 내 딸 옷자리민이 아니야. 어디 가서 홍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딸 여색한 사이 아니야 혹시? 응, 아니야. 엄마가 이제 홍보를 해줘야 돼. 어디 가서 희연아 명절에 모여가지고 내 딸의 옷자리 이 세계의 홍보를 환영해. 네. 여긴 네 편이 하나도 없어. 아, 고마워. 명절에 홍보 희연아 뭐 하고 싶어? 나 일단 난 여행을 가면 항상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. 뭔데?
여행 내내 취해 있는 거. 지금부터 취해야겠네, 좀. 냄새 취해. 이거 넘어오지 마. 아, 하지 마, 진짜. 아, 이거 소란 피우면 안 돼. 알았어. 조용히 이거 맞고 자. 그 마취처럼. 아, 싫어. 나 좀만 있다 해줘. 자, 안 자고 싶어, 지금. 지금 아니야? 필요한 말해. 알았어. 아 이거 바다 가서 그거 아 내가 뭐 하고 싶은 건지 보여줄게. 아 이거 하고 싶다. 이거 모레 안에 하는 거. 그래 하자. 하자. 그거 하고 조금만 더 팔게. 먹었어.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다는 게 모래 안에서 지금 본 거잖아. 아, 그러니까 모래를 파서 넣어달라는 거지. 카메라가 넣지. 아니 카메라가 자 여기는 우리야. 아니 이게 카메라를 넣어야 찍을 수 있어. 그 시점에서 우리를 보고 싶다. 그러니까 나랑 이동이고 아래에서 이렇게 찍으면 돼. 아 이거 해줘. 하긴 못하네. 야! 야 나 진짜 못해. 손을 찍자. 야 나 야 그러면은 밀물 때 빨리 하고 해야겠다. 밀물 썰물이 어디 있니? 강릉 바다에. 강릉 아니야 부산에. 부산 바다에. 저쪽 아니 똑똑한 척 하지마. 부산 바다에 밀물 썰물이 어디 있니? 그런 거 없어? 없지. 아 없네. 동해인데. 거기네. 동해 아니야. 동해 아니야. 동해. 동해래. 그러면 강릉이 돌대가 되나? 나한테 얘기한 거? 그럼 니 지금 뭐 돌대가 여기 돌이 하나씩 그리겠어. 너 쟤네랑 똑같아. 밖에 있는 돌들이야. 아 진짜 말 심하게 한다. 저기 있는 돌을 쟤네는 무생물이고 나는 생물이잖아. 넌 대가리야. 넌 대가리야. 쟤네부터 커가지고 여기 있는 대가리라고 하지 마. 작으니까 되지. 머리라고 해줘. 돌머리. 진짜 무식하다. 나 내가 무식하다고 가스레이팅당해서 그런 거지. 실제로 무식하지 않아. 근데 왜 남해에는 왜 밀물썰물이 왜 없어? 그렇지. 갯벌이 있는 데만 밀물썰물이 있는 걸걸? 밀물썰물 다 있어. 밀물썰물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? 아 근데 동해도 없어. 발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. 발 다리 물을 끌어당겨서. 그래 그런 것까지 잘 몰라. 왜? 진짜 개멍청하다. 그녀는 멘탈 나가겠다 야. 오늘 우리 목표와 시선 울리는 거 그래? 근데 나 시켜. 미안하지만 나 진짜 안 울어서 그래. 그 머리 색깔 뭐야? 스톤 그레이야. 기준이 없잖아. 어느 정도로 돼야 될지 그거를 이제 이현이 정해주는 거야. 아 내가 하는 거? 내가 막 이런 식으로 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난 이 파나워 안 할 건데?
아니지, 그거는 계속 해야지. 왜? 왜? 내가 왜? 세 판 정도는 해야지. 원래 따구 배짱이잖아. 나 그럼 이거 아니, 그건 아니, 그랬어. 이거, 이거. 이걸로 한다고? 알았어. 아니, 별로 안 아프다. 어? 이상하네. 얘만 소리야. 나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너 이번에 잘 말해줘. 알겠어. 아, 우리 먼저 우려. 우리 먼저 시험 마지막. 와, 그래 가지고 내가 제일 무서워. 아, 이런 게 어디 있어? 아, 살살해. 아, 이런 거 우리가 위로 위에서 처음 봤을 때. 아, 진짜 개 아파. 내 손가락이 좀 날카로워. 아, 머리. 내가 지금 죽었구나. 원래 없어. 아니, 왜 이거? 내가 시험만 그렇게. 어, 배경이 괜찮네. 응. 아, 뭐해. 자, 온 이유 까먹었어? 알았어, 알았어. 나 희연 생각해가지고 내 이거 가방 가벼운 거 우리 일부러 나 옷도 조금 가져왔잖아. Where is fucking 택시 승강장? A Daily Korea. Daily Korea. Where is fucking Daily Korea. You ugly in Korea? 희영같이 생겼다. In Korea again? 희영같이 생겼다. Oh. Oh. 희영같이 생겼다. Oh. 희영같이 생겼다. Daily Korea. 아, 왜 그래? Your fashion is so terrible in Korea? No. 무슨 이가 따이? 너 머리가 맞은다. 기동 같이 느끼졌다. 자, 이제 저희는 부산역에 도착했고요. 바로 호텔로 가서 이 호텔을 좀 팔 수 있을 만한 곳인지 일단 체크를 하러 갑니다. 가봅시다. 아우 좀 여기야? 확실히 바닷가. 저기라서 바람이 좀 센 것 같아요. 그 바닷가라서 수심 10m, 500m, 1200m. 와우, 심해다. 심해 왔어, 심해 왔어. When you 아 뭐가 나 그냥 When you 아 뭐가 우순아 가서 호텔이 괜찮은지 너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. 너도 처음 가봐? 응. 어떤 부분에서 봐야 돼? 그냥 너 같은 경우 갈지 안 갈지. 놀러 갔을 때? 어, 겁나 크네. 야, 바다 바로 앞이다. 우와. 뭐야? 일단 우리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시간을 묻어놓고 일을 하자. 싫어요. 일단 1302호. 일단 일단. 와, 여기 살면 좋겠다. 우와. 너는 살짝 객실 내 모래바닥 주의하시고요. 우와. 여기 파라오의 분노 같아. 너 알았어? 우와. 와 대박. 와 얘 봐봐. 뭐야? 야 해운대 부잣집 온 것 같네. 야 왜 이렇게 넓어? 몇 룸? 룸이 몇 개야? 와 짱이다. 숨바꼭질하면 재밌겠다. 방이 하나. 방이 둘. 야 방이 몇 개야? 바다는 약간 사선으로 보여. 바다뷰는 어디 있어? 바다뷰? 여기 여기 여기. 바다뷰 바다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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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와우. 우와 대박. 우와 짱이다. 좋네. 이게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방이거든. 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. 아니야 좀 편하게 보라고. 아. 와, 씨. 아, 겁났어. 얼마인데?
로열 스위트거든? 10명 자는 거? 근데 34만원에 팔아. 오, 이게? 어. 싸네. 진짜 1박에? 할인율 71%야. 와, 근데... 미쳤다. 야, 여기도 있네. 세탁기도 있네. 여기도. 희연방이야, 여기? 희연, 여기 들어갔지, 여기 봐. 희연은 심해 하니까 물 필요하잖아. 4시 왔으니까 1인 1방 쓰면 되겠다. 아, 진짜. 여기가 일단 존나 싼 것도 싼 건데, 해운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, 어디 여기저기 가기가 좋아. 오전비야. 올라오신다고 오면은 안내. 너 뭘 안내해 주리요? 주시나 근데? 그 다른 객실. 네, 다른 객실 뭐 있는지. 1002호. 1002호. 내가 일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. 인서트 내가 다 찍고. 자자자자 꺼지세요 꺼지세요. 알았어 알았어. 네. 꺼지래 꺼지래. 정말 열받게 하지 말고. 여기는 아예 오션뷰야. 우와 대박! 저기가 대박인데? 아, 야, 야, 야 대박이다! 와 뭐야! 대박! 나 여기가 더 마음에 드는데? 대박이다! 여기가 사이즈 우리가 지내기 더 좋네. 어 여기 되게 예쁘다! 여기 요리하기도 엄청 좋네. 그 아까 거기서도 할 수 있었단 말이잖아. 새로운 거, 새로운 거. 예쁜 거 요리할 수 있는 거 말고. 이제 이거 오락가락한 상대가 아니야. 아, 우리보다 더 심한 놈이야. 아까 자기 오빠라고 보겠는데. 자기 오빠라고 아니었구나. 이제 묻었어. 근데 여긴 진짜 이게 대박이네. 바로. 아니 여기 베드가 세 개야. 저기 하나, 저쪽 방 하나, 여기 얼굴 쏘 베드 하나. 아 둘이 왜 그래? 나 희연아 풀었는데 다 둘이 한번 해야 돼. 아 싫어. 아니 안 풀어야 돼. 풀어야 돼. 안 풀어야 돼. 아 우리 안 풀어서 그래. 여기만 풀어가지고. 아 나랑만 하면 희연. 희연이 존나 세게만 때리고 딱 끝내. 오케이. 야 여기 가서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아씨발 빠 맞는다 뭐. 몰라. 갑자기 왜 무슨 그건 아니야. 니꺼 없기로 했지? 진짜 제대로 하면 딱 때려 끝내. 좀 저중 그림으로 한번 세게. 야 그렇지. 이거 폭행이야. 이마 터진 소리 났어. 아야 이마 안에 있는 지방 다 터진 소리 났네. 세포? 가자 다른 방 가보자. 너와 그때 미안해. 아까 막아. 아씨. 아 진짜. 와 나 기억이 좀 잃은 것 같아. 아까 맞은 거 저도 기억이 없는데. 근데 진짜 어떠냐 여기? 좋은데? 주말까지는? 근데 저기도 기준이 6명 기준 아니야? 8명. 8명 기준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? 주말 가격. 금요일이랑 성수기가 49만 원. 토요일이 69만원. 그건 조금 세긴 세네 주말 가격. 근데 해운대고 여기가 지리적으로 위치가 그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지. 일단 밖에 나가서 지리도 봐야 돼. 근데 바다 바로 앞인 게 좋긴 하다. 아 이거 전문가 혼자 잠실 별거하고. 근데 뷰가 어떤 뷰가 아닌가. 아 저기 오션뷰가 있네. 아, 이제 일 다 한 건가? 희연의 3등이. 희연의 3등이 가자. 안 돼 뭐 우리 뭐 아 좀 하지 봐. 아, 진짜 와. 어 몰았다 구석에 몰았어. 좋아 구석에 딱 몰았어. 구석에 몰았어. 독가스 안에 있는 중. 여기 우리 관찰 카메라 볼까? 관찰 카메라 김희연의 입사실. 연습하고 있어 그러면. 그래서 댄스 우리가 보고 마음에 들면 풀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풀어줄 거 알겠어? 분명히 맛있어. 댄스 큐 하면 나와야 돼. 야. 야? 이봐. 아니 사업발이 안 되나? 진짜 우리 존나 집착이야. 아니 일단 바다가 얼마나 가까운지 찍어보자. 아, 몇 초 걸리나? 시간 재볼게. 바다 여기야. 뭐야? 시간 절게 없잖아. 아니 근데 해운대 거의 그래도 완전 끝머리는 아니네. 저희가 메인 아니야? 해운대? 야 좋다.
오케이! 자, 시작! 시작! 됐다. 나 어디가? 아 했잖아. 아 왜 만져? 아 더 줘. 아따 더 줘. 아 이거 동생한테 그 용돈 좀 주냐 이 새끼. 오케이. 이 정도면 연합맵이 되지. 좋아. 크라이센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무슨 유교 사회도 아니고 유교 유교는 아 진짜 버릇없게 진짜 시간 간다니까. 나 눈물 나네 씨발. 뭐야? 야 나. 빨리 아 미안해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